저도 빽빽이 적었거든요. 예, 네, 빽빽이 적었어요. 적었는데 저도 한수 오빠 말씀을 처음 들어봐요. 저도 네, 처음인 사람이 많네요. 근데 적기는 적었는데 뭔가 적기는 적고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저는 있잖아요. 확실히 저는 소인 것 같아요. 저는 소와 양 말씀하셨잖아요. 소는 꼬리 있는 것에 찾아가고 내가 또 집에 찾아 들어오고 들어오고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소 같아요. 왜냐 여기 왔잖아. 제가 제 발로 제가 걸어왔잖아. 말씀 찾아 이 형제들 찾아서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손대 또 양이에요. 내가 온다고 왔지만은 맨 이끌려서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래서 저는 내가 손가 양인가? 아, 그럼 나는 소야. 나는 분명히 소야. 그러면서 들었는데 결론은 양인 거. 끝까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양인 걸로 알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제가 받아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개념이 없는 말씀들을 후루룩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저는 적다가 보면은 다 못 적거든요. 근데 오늘 이건 제가 다 적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제가 다 적었어요. 다 따라 적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기동량 했는 게 있었었는지.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게 제가 뭐 내 잘났다고 산다고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갈 곳은 이 한 자리밖에 없다는 거 오늘 그게 들었고 또 하나는 막 빛과 소금 된다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어느 누구인데나 빛과 소금 설마 뭐 하면 내가 무슨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보다 이끌려서 사는 삶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그냥 얼렁뚱땅 사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 있잖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이 결론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치 이렇게 오질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 허무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무던히 그냥 최선만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이끌려서 사는 삶들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같이 해가면서 이제 공동체가 돼서 같이 해가면서 사는 이 삶이 이게 진정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저도 맹 오빠 말씀에 이 빛과 소금과 같은 오빠 말씀에 제가 이렇듯이 또 오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 지금 오늘 너무 따뜻하게 다 듣고 있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도 또 여기 계신 어떠한 분도 다른 또 어떤 분한테 이런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면은 이 로또 인생인 거죠. 왔다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따뜻했어요. 오늘 아침 수업부터 이게 봐요. 운동복 차림으로 아침에 나갔고 지금 아직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또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오빠 말씀하신다 하셔서 오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또 막 부랴부랴 이렇게 왔는데 너무 따뜻해서 좋네요. 아늑하고 지금 이 분위기도 참 좋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